정말 좋죠? 예, 아니 이게 지금 다 동백나무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동백나무인데요. 네. 조선 국사님이 저게 틀을 잡으시면서 기가 빠져나간다고 키우는데요. 이 터 기운을 잡기 위해서. 어머, 그러면 여기만 딱 지나가면 이 안에 그냥 기가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 기 좀 받고 가야 되겠다. 지금 한창 꽃봉오리를 품고 씨앗을 터뜨리기 시작한 동백나무. 다가올 봄의 기운을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선국사 마을에선 다양한 전통 체험도 가능한데요. 벌써 소문을 듣고 온 체험객들이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설마 빨래, 진짜 빨래예요? 아유, 빨래는 아니고요. 천연 염색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긴 개들이 뭔가 영험한 듯. 문양을 넣어서 개성 있는 나만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데요. 저도 열심히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가운데만 손수건 풀어 볼게요. 색깔이 다 다르죠? 네. 와. 오, 이렇게. 영색 끝. 아토피 때문에 천연 염색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요. 가족 단위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정서 교육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막 가족 단위로 와갖고 막 그러지, 네. 겁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자주들 이렇게 오시나 봐요. 그러지요. 이게 시골이고 또 체험을 하면 아주 재밌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천연 염색? 네, 천연 염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전통 발효 쪽 염색. 쪽 염색? 네. 이거 정말 여러 번 하셨나 봐요. 이거는 15번 했습니다. 15. 그래서 더 멋있게. 아니, 본인 지나네요. 하시는 건 엄청 정성 들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15번씩. 그러면 체험한 사람들 빡세게 시키면 그냥 네. 돌아갑니다. 힘드니까. 간지. 즐기면서 해야죠. 즐기는 수준으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4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을 그려봤는데요. 기촌하신 화백님의 지도에 따라서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 그냥 쓱싹쓱싹 하시네요. 솜씨가 대단하시죠? 네. 자, 이렇게 화백님은 예술을 불태우시고 저는 뭘 그리기에 저리 심각하게 인상을 썼을까요? 아니, 무슨...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네. 다이어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징하는 의미에서 복스러운 복돼지를 하나 그렸고 이제 이 모습에서 멸치처럼 몸을 제가 살을 빼겠다 이런 저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 감량을 하겠다. 그래서 좀 탐스러 보이기는 한데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반까지 빼지 마시고 네, 절반은 좀 그러고 한 20kg 정도만 감량하면 더 볼륨하고 더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하실까요? 그럼 이거를 멸치 말고 3치로 그릴 거면 3치로 참치 이런 거 참치가 엄청 큰데요. 빼나 마나, 빼나 마나. 우럭, 뭐 이런 거. 우럭. 우럭. 네. 여자한테 우럭처럼 되라고 하기 좀 어려운 스타일. 아니, 예쁜 생선도 많은데. 날씨는 뭐가 도다리? 아니. 놀래미? 저, 그 돌고래? 이런 거 막. 자꾸 커져. 자, 꽁치로 하겠습니다. 네, 2014년에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다짐을 한 후 다시 동네 구경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문 앞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많지? 응?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집마다 가시나무가 많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예. 아니, 제가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예. 집집마다 이렇게 대문 앞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네, 이 가시나무는요. 네. 그 옛날에 저기 어르신들이 네. 그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아, 귀신 쫓는 나무? 예.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엄나무라 그럽니다. 엄나무? 예. 혹시 뭐 예쁜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렇게 문 앞에 있으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 아 그러면 이렇게 관상용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이것을 가지고 엄나무 수제비도 해먹고 네. 엄나무 백숙도 해먹고 또 이 나무 가지를 삶아서 네. 그 물을 마시면 신경통에도 좋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백숙 어디서 맛을 봐야 되나? 어디 수제비 하는 데가 있나 여기? 예, 우리 집에서 합니다. 네? 어머니 집 수제비 한다고요? 예, 예. 오, 이렇게 또 짠 듯이 수제비를 한다 하시네요. 가볼까요 그러면? 네, 와. 마을 분들이 부정과 잡귀를 쫓아준다고 믿는 엄나무는요, 몸에도 좋은 나무래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직접 엄나무 육수로 맛을 낸 수제비를 끓여주셨습니다. 아유,
엄나무도 후하게 넣어주시고. 그쵸.